안녕하세요. 베스트 앱 드라이버 어력입니다. 오늘은 펀카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토요타 86, GR86,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게 GT86인데 이번 GT86을 올겨울에 굉장히 재밌게 탔어요. 염화 칼슘이 뿌려져 있고 뭐 이런 노면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노면이 이제 마르면서 출력에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GR86은 딱 어떻게 잘 메꿔줬는데 GT86으로는 그걸 아직 못 메꿨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GT86은 요즘 중고 시세로 한 2,500? 뭐 그 정도면 살 수 있고, 그리고 GR86 신형은 뭐 사기도 힘들지만 가격이 4,500, 뭐 4,000엔 초반에서 4,600까지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GT86 과거의 차로 슈퍼차저를 하나 올려서 GT86보다 과연 더 재미난 차가 될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젠에서, 삼성도에 있는 스피젠 모터스에서 지금 슈퍼차저 작업을 오늘 완료했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과연 GT86과 GR86의 나중에 그 배틀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HKS 슈퍼차저를 올렸거든요. 근데 나름 가장 안정적인 튜닝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 볼톤 킷으로 한 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슈퍼차저는. 그리고 거기 이제 매핑하고 뭐 하고 하면 제 생각에 대략 한 600, 거기에 뭐 서스 뭐 하면 이렇게 아무튼 총 비용을 저희 1,000만원 언더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GT86을 사서 GR86을 능가하는 차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일단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고요, 어떤 식으로 인스톨이 되는지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Z는 뭐냐? 네? Z라고 적혀 있네. 어떤 오일 쿨러를 연장해서 이제 또 옮기는 거예요. 슈퍼 차저가 어떻게 생긴 거냐? 슈퍼 차저가 여기 생긴 거지. 여기 안쪽에 있는 골뱅이가. 와이프가 막 여기 HKS 고무 반지다. 시트는 어서 졸라 비싼데 야리꾸리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방송 놓고 써야 되는 스타일이고, 핸들이 아주 예쁘네. 아, 핸들 마음에 듭니다. 쇼바는 비슈타인 종발이 타입 일반. 매팅을 실제로 타고 한다면서? 네, 주행하면서. 네, 주행을 해서 이제 이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죠. 기본 셋업은 일단 두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막 분노의 질주에 나올 때 막 하는 거든데. 아, 리얼타임 매핑. 스피젠은 역시 볼 때마다 와, 먹어주는 차들이 있어. 처음 본다 이런 거. EV. 야, 이런 라이트까지. 오, 고객 응대 차원이 아주 그냥 수준이 끝판왕입니다. 아, 이제 매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 맵을 넣어주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위해 기본 맵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86 순정 맵을 넣는 거예요? 슈퍼차저 기본 맵이 있나? 제가 기본 맵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게 있어요? 네. 잘못이라. 아우, 뭐 영어가 막 매트릭스야? 네? 아니 뭐 이거는 뭐 몰라요. 저도 이거 is gibberish. 과연 GR86보다 괜찮은 성능이 나올까? 당연히 GR86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과급히 달았는데 한 휠마력 230마력 정도? 기본 이게 지금 몇 마력이지? 지금 200마력인데 휠마력은 180마력이 좀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순정이? 순정이 솔직히 170마력 겨우 나와요. 170마력? 네, 170마력 겨우 나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거 넣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최소 100마력은 올라가는 거죠. 100마력이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소가? 와. 네, 최소가 와. 100마력은 올라가죠.
그러면 엔진 마력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휠 마력으로. 휠 마력으로 100 마력 올라가니까 아마 한 270 정도 예상을 하면 되긴 해요. 와.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두느냐 이제 그거는 뭐 좀 되게 안전하게 잡아주세요. 보수적으로. 네. GR86보다만 빠르게. 그게 가능해질까?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또 하나 EQ텍, ECU텍이라는 그 에, 이제 그걸 달면은 맵을 4개까지 저장할 수 있대. 네 취향에 맞게. 네. 드디어 슈퍼차저를 달고 첫 시동을 터트리게 되겠어요. 이거 안, 이걸로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맵 수정해서 다시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과연 한 방에 걸릴지. 좀 기다리고. 오 걸렸어. 오케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좋은 느낌. 와 보인 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슈퍼차저 오일입니다. 슈퍼차저 오일이 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슈퍼차저 오일 쿨러고요. 이거 끝나면 여기 라인이 여기서 빨아서 슈퍼차저 한번 돌아서 쿨러 그러면 다시 가. 오늘 쿨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기본 것까지. 이게 슈퍼차저 오일이구나 전용 오일. HK. 태현. 태현이네. 뭐 웬일이야? 태현이. 테스트를 촬영 중인가요? 그냥. 아니요. 이거 슈퍼차저 작업 중이거든. 안녕하세요. 내창들. 아 형창. 이게 올 겨울에 되게 재밌었거든. 이게 염화칼슘 뿌려졌을 때. 근데 이제 도면이 말랐잖아. 이제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민이 없잖아. 우리 드리프트 협회장님인가 그러잖아 우리 또. 그렇습니다. 와 역시. 드리프트 우리나라 드리프트 협회장님이십니다. 갑자기 만났네요. 진짜 완전 반갑네요. 드리프트 1세대지 1세대.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 클리닝 시스템. 이 차가 이걸로 다 한 거야. 그래서 어쩐지 이게 다 깨끗하더라고. 네, 이게 원래 그냥 아예 실검했는데. 이런 것도 다 나가고.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넣는구나. 그럼 이 온도로 가져가지고 새 거를 만드는 거군요. 오래된 차들 하체. 막 구식되거나 시커먼 차들 이런 거 하면은 새 것처럼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평 휴게소에 나가 있고요. 지금 제 혼자서 뭐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차는 실차 매핑은 이제 끝났고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몇 주 타본 결과 확실히 신형 GR86보다는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약간 생활 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신형 86은 딱 2단에서 놀기 좋았는데 구형 86은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클러치 킥을 차거나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악셀이 좀 남습니다. 확실히 신형 86처럼 재밌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세진 것 같고요. 뭐 다이노를 재보진 않았지만 한 240-250마력 정도로 세팅했다고 합니다. 2단에서 이제 확실히 재밌어진 건 맞는데 사람이 또 약간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3단에서 인제 4번 코너인가 그 내리막 갔다가 올라가는 코너 거기를 이제 드리프트로 밀 수 있는지 BMW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밀어서 거기가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신형 86 행사 때 가봤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진입해서 날리고 올라가는 힘은 없어서 이제 그냥 그립으로 가야 되는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와 미친다! 아 여기까지밖에 못 미네. 여기까지 못 미네요. 이게 이제 좀 그 출력 한계가 있었는 거죠? 네. 혹시나 얘가 지금 그 정도가 될까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타보니까 이 과거의 86은 이제 가속을 할 때 고단에서 가속을 할 때 좀 이렇게 빌빌거리고 그래서 이제 다운시프트를 하거나 뭐 그래야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5-6단에서도 그냥 풀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꾸준히 빡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하기 편해진 느낌입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3번 코너인가 4번 코너에서 3단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 혼자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프로젝트가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지금 한 700 정도 쓴 것 같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슈퍼차저만 하면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정도 돈을 써서 신형 GR86에 보다 더 재밌는 펑카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게 제 차가 아니고 저번에 서킷에서 한번 타봤던 차이기 때문에 아 타이어가 마모 한 개 손에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킷에서 한 두 번 정도 트라이 해보고 바로 집에 올 겁니다. 올 때 실밥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뭐 슈퍼차저의 장점인 것 같은데 풀리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 들리고 NA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시원하네요. 주행 느낌이 좋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어졌어요 차가 과거에 비해. 한 발이 엄청 좋아졌는데 자 서킷에 도착했고요. 서킷에 왔는데 86이 한 두 대 정도 더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물어봤는데 두 대 다 86 HKS 슈퍼차저를 장착한 차량이고 여기 오늘 와 계신 분이 86의 성지라고 하는 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인천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차 한 대는 뭐 317마력까지 올렸다고 하고 또 한 대는 이거랑 비슷한 정도의 세팅. 슈퍼차저 단차들이 꽤 많구나. 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또 라이센스가 끝났다고 갱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아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3년짜리를 한 방에 끊는 게 있대요. 3년짜리를 끊었더니 소화기를 주네. 나중에 소화기 뭐 받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라 뭐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오늘은 뭐 펀 주행을 하러 온 거니까 제가 궁금한 코너는 바로 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 여기서 뒤를 날려서 이 언덕을 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신형 86은 안 됐거든요. 뭐 일단 오늘 재밌게 한번 달려보는 거고 처음에 한 바퀴는 천천히 웜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T타임의 그림이 많이 없어요.
확실히 힘이 남아 돕니다. 이제 3단 그래서 브레이크 좀 뒤로 흘리고 거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유일하게 단점이 약간 5000rpm, 4000rpm 이상으로 쏘면서 한번 와보면 기름 게이지가 약간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야 대박. 약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밀어집니다. 아 기분 좋은데 애매할 줄 알았는데 최고의 펑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실내 클리닝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의자도 순정 시트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좀 사람답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음이 음이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어는 파일럿 스포츠 4 그냥 일반 타이어고 여기에 파일럿 스포츠 5나 뭐 4S나 4S는 근데 서킷에서 너무 녹아내리니까 썰포지? 뭐 아무튼 서킷에서 많이 끼는 것들 끼고 스포츠 주행 타이어를 끼고 들어오면 어우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수화기 받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이거 근데 무슨 수화기예요? 가루예요? 하론 수화기예요? 가루로 알고 있어요. 가루예요? 부리면 안 되는 걸로. 아무튼 이거 뭐 하나 있으면 제가 전소될 때 끌 수 있으니까. 회색인 게 되게 이쁘네요. 자 이상 없고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 86 성지분들 우연치 않게 이 차도 슈퍼차저라고 하네요. 이거는 HKS GT2라는 슈퍼차저고요. 제 걸 한번 볼까요? 어, 똑같은 거네요. GT2. 야, 난 슈퍼차저 돼 있는 차 몇 대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슈퍼차저네. 86은 튜닝해서 타는 차인가 봐요. 이 차가 317마력까지 뽑은 차라고 그러는데 차주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317마력으로 운전했더니 그 NA 때보다 랩타임도 안 나오고 운전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올리는 것보다 한 이 정도로 적당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5마력 정도? 10마력? 15마력? 욕심내면 20마력 정도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맵으로 해주겠죠? 과거의 86보다 훨씬 재밌어졌어요. 그 과거에는 재밌긴 재밌었는데 약간의 그 옆사람이 공포스러워할 만한 가속감은 없었는데 얘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빨리 얼른 가서 서울 가서 일봐야 되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타이어 상태 보일래나? 그래.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진짜 여기도 못 올 뻔했다. 이쪽은 이쪽도 끝장.